전몰 전성 유가족과 미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참 동안 그 월참에 대한 소식을 못 전해드려가지고 궁금해하시는 전우들이 자꾸 연락이 와서 오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참이 지금 회장 선거가 자꾸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데요. 원래 2월 말 다음 주쯤이나 하면 해야 된 계획이 돼 있었던 건데, 보니까 그 대의원하고 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부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부장 문제도 좀 아직까지 미리 해결된 상황에서 지회장들도 지금 문제가 또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지회장도 이제 우리 정관에 보면은 회원 가입하고 회원증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나야 지회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고엽제에서 탈퇴를 하고 와서 바로 그 지회장이 출마해서 지회장으로 올라온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게 한마디로 선거 관리가 개판인 거죠. 지금 우리 월참이 이게 뭐 8년 동안 말이죠. 완전히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썩어버렸어.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더 개판돼 간 거야. 한마디로 말해. 쉽게 말해서. 그 뭐, 회원이 지회장 자격이 1년 된 사람이 아닌다면서도 구분도 안 되고, 고엽제에서 온 사람인지 아닌지, 또 회원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지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지회장을 임명하고,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대의원은 뭐, 1년, 2년 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걸로 알더라도, 지회장이 일단 자격이 없으면은, 그 지회장이 선출한 대의원도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나 봐요. 그걸 또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또 한 열흘 이상 늦어지고,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보면은 고엽제에서 발생했어. 고엽제. 저 회장도 고엽제 회원에서 탈퇴해 가지고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격이 있냐 없냐 하고 시작했는데, 지부장도 그렇지만 지부장들은 무슨 형사 고소된 거, 기소된 거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또 지부장도 또 고엽제 회원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재판 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남지부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지회장도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막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또 무효소송이 이루어지고 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박동주 회장이 참 그 골치 아프시겠어요. 임시회장이 오셔가지고 변호사도 12명으로 구성됐는데도, 이제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이 월참이 어떤 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다 밑에 뒷받침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월참에 행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기본이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와합지졸이야. 그런데 근본 원인은 보니까 고엽제에서 발생하는 거야. 회장도 그렇고, 뭐, 지부장도 그렇고, 지회장도 그렇고, 전부 고엽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고엽제에서 나쁜 버릇을 탁 빼와가지고, 어디서, 이제 고엽제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월참이 뒤에 생기다 보니까, 고엽제에서 나쁜 버릇 빼와가지고, 월참이 와가지고서 월참을 물들여 놓은 거야. 그 정관도 고엽제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이 선거하는 것도 고엽제, 정진호는 심지어는 그, 고엽제 스타일로 해가지고 아주 장기 집권을 할수 있도록, 뭐 연임할 수 있도록 말이야. 다른 사람들 하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서만 계속 해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 규정도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야비한 놈들이야, 그야말로. 어디서 배웠는지, 나쁜 건다 배워왔어. 앞으로 월참이 정상화되면은 고엽제부터 정리해야 돼. 고엽제도 몇번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몇 사람이야, 그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일으켜.
그제 전우들이야 다 무슨 뭐 아프지 그냥 착하지 모르지 이렇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나가람 나가오람 오고 말이야 순진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못된 열 명도 안 되는 그놈들이 나쁜 짓은 나쁜 짓다 해가 영창 가 있고 말이야. 네? 그 영창 가서 가는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 또 월참 와가지고 또 월참 또 그렇게 배워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말이야. 하여튼 그 고엽제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될것 같아. 앞으로 월참이 정상화되면은 고엽제부터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고엽제를 아예 분리시켜버리든지 고엽제 저기 우리 그 국가 유공자 마크 유공자 중에 고엽제 있는 사람은 저기 월참에 올 자격이 없는 걸로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은 그것이 정당한 것 같아요. 월참에 있는 사람이 고엽제 못 가잖아요. 그 대신 고엽제 있는 사람은 월참에 못 와야지. 응? 그리고 월참에 오면은 고엽제 다 빠져나와 버리면 월참에 다 오고 고엽제 그러면 전후회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고엽제 전후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고엽제 전후회는 월참에서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나쁜 물도 안 들고. 아예 그렇지 않으면 월참하고 고엽제하고 통폐합을 하나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양다리 걸쳐가지고 와서 나쁜 것만 전파하고 말이야 이런 것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월참의 발전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뭐 재판하고 뭐 고소고발하고 하는 것도 다 고엽제에서 배워온 거야 다 고엽제 출신들이 하는 짓들이야 월참에 저는 그렇게 안해 그리고 그 저기 월참에 앞으로 그 회원들도 말이죠. 월남 갔다 온 사람은 다 월참 회원이라 해야지. 무슨 뭐 고엽제 빼고 고엽제는 고엽제 법으로 월참 회원은 받아들이게 안돼 있고 월참에서도 고엽제 회원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법에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장벽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어. 법을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엽제와 그 월참이 완전히 분리를 시키든지 또는 아니야 통폐합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월참은 고엽제 못 가고 고엽제는 월참 왔다가 고엽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쁜 거다 배워 전파하고 그게 뭡니까? 지금 오늘 이번에 그 선거도 봐도 전부 고엽제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엽제 때문에 생길 문제들이에요. 응? 지금 정리가 잘안 되는 것도 다 고엽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형사 고발하고 말이야. 계속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주로 그렇다, 주로.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한번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정관도 고엽제식 정관이고 선거관리 규정도 고엽제식 선거관리 규정이야. 이게 제대로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스타일로 바뀌어야 돼. 정통적인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정관, 그 선거관리 규정 이것을 본따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좀 직선제 하는데 직선제도 지금 대한노인의 사단법인 규정으로 하면은 직선제나 마찬가지야. 왜냐? 지회장들을 직접 선거를 해. 회원들이 뽑아서 직접 선거를 해서 올려. 지금은 지부장들이 지명을 하잖아요. 우리 월참은 말이죠. 고엽제 같은 게. 이 고엽제에서 나온 나쁜 그 전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민주적인 조직이라 그러면은 밑에 경로당 회장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회원들이 뽑아가지고 올려요. 그럼 대의원이 필요 없어. 그 사람 경로당 회장, 노인의 회장이 바로 대의원이고, 그 사람 민의에 의해서 뽑힌 거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응? 간접 선거를 해도 그게 직접 선거 효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뭐, 회장이 임명한 지부장이 임명한 지회장이 저기 임명한 대의원이 선거를 한다. 이거는 완전한 간접 선거도 아주 그, 김일성식, 그, 공산당식 간접 선거지. 100% 그는 뭐, 임명한 사람들이한테 투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아주 나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대한노인의 사단법인 규정에는 그렇지 않아요. 노인의 회장들이
노인회 회원들이 회장을 뽑아서 그 회장들이 지회장이 저기 지회장을 뽑아요. 지부장을 뽑는다고. 그 회장들이 직접 지부장을 뽑아요. 그럼 지부장이 또 대한노인회 회장도 하고 지회장들이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지부장들이 모여가 지부장들이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다 민의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지회장이 다 전국 우리나라 그 대한노인회는 워낙 광역하기 때문에 이제 지회장들이 지부장을 뽑고 또 뽑기만 하지만은 우리 저 공급단체 같은 경우에 지회장 해봤자 228명밖에 안 되고 지부장 해봤자 뭐 16개 하면 242개 뭐 44개 이렇게 해봤자 그 전체 다가 그 직선제에 의해서 왔으면은 그게 직선 대표잖아. 민의가 반영된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럼 직선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구조는 말이죠. 아주 그 나쁜 구조야. 응? 이 공산당식 구조란 말이야. 고엽제식 구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고치지 않으면은 직선제 하자는 말이 계속 나오겠네. 직선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지금 대한노인회 그 사단법인 선거관리 규정을 따라야 되고 그것을 우리 그 공법단체가 사단법인체보다 더 못한 나쁜 법을 가지고 말이죠. 그 누가 만든 법인지 만들 때부터 그 불순한 의도로 만든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좀 앞으로 그 지금 현재 그 지회장들이 또 고엽제에서 와가지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지회장 임명되고 이런 것 때문에 또한 보름 이상 한 3월 중순이나 돼야 이게 될것 아닌가.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최대한 빨리 해야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 우리 이번에 월남전 참전자 전우회가 21일 날 이사회를 한답니다. 근데 2월 20일 날이 정진호하고 그 형사 1심에서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2월 20일 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정진호 일당들 그 증지의 수재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아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동주 회장님한테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 이번 주 금요 이번 뭐 금요일 날인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사회 규정에 이제 7일 전에는 원래는 이제 발송을 해야 되는데 5일 전에로 발송하는 걸 바꿨지만은 그래도 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아예 7일 이상으로 전하다 보니까 21일로 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20일 날, 정진호 재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충남 지부장, 또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남 지부장은 또 고엽제가 기냐 아니냐 하는 건 4월 초에 2일인가 뭐 한다는데, 그런 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할거 하면 되잖아요. 그왜 눈치 보고 그런 그 사람들이 뭐 되든 말든 우리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겠죠. 뭐 눈치 보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거 아닌가 내가 의심하는 건데 20날이 선거 공판이 있고 21일날 이사회를 한답니다. 금요일날. 금요일 이사회가 끝나면은 제가 한번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뭐그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발표는 못 하겠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화가 나시더라도 참고 지금 시간이 임박했어요. 사실은 4월달 이제 4월 15일인가 뭐 저기 우리 총선이 있는데 3월 초면은 지금 그 마지막 국회 마지막 저기 회기가 마지막 한번 끝날 것 같은데. 그때 뭐한 건이라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하도록 우리 저 새로운 회장한테 압력을 넣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물 건너간 것 같아.
3월 초에 빨리 되고, 저기 국회에서 마지막 회기를 좀 늦게 하면은, 마지막 한 번쯤, 우리가 무슨 전투수당에 대한 거라든지 포괄적 보상에 대한 거한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것마저도 이 고엽제들 때문에 늦어진다면은, 그것도 놓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 어떻게든지 빨리 마무리가 돼서 함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 되면은 전산 21대 국회에 가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21대 국회에서 잘 우리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할수 있는 그런 훌륭한 리더가 이번에 선출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고 성질 나시더라도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성질 많이 나거든요. 충성.